대통령께서는 공산당과 대결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야 한다. 공산당과 입으로 싸워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공산당은 상대방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침범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침범하는 것이 공산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종북 빨갱이 세력들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종북 빨갱이 세력들은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종북 빨갱이 정권이 집권한 지난 20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서 전략적인 침투로 국가 권력기관의 대부분을 장악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미친 개 입법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마음대로 린치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북 빨갱이들의 전략적 침투는 오랜 기간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 권력기관 요소 요소에 진지를 구축하고 일반 국민들의 관심 밖에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들은 이승만 박정희 정신 흔적 지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16 혁명 지휘서 벙커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등포구청 마음대로 강압적으로 파쇄시킨 것도 박정희 지우기 흔적, 박정희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영등포구청이 동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구청의 푸른 도시 과장이 있습니다. 종북 빨갱이 세력들과 입으로 싸워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찍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단결하여 힘을 모아 거짓으로 포장된 종북 빨갱이 세력들의 허점을 찾아내어 반드시 진실과 법 앞에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중국의 후진타오는 나는 새마을 정신을 많이 연구했다. 상당수의 중국 국민들이 박정희를 존경한다. 했고 등서평도 박정희는 나의 멘토다 라고 말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 빨갱이 세력들은 무엇도 모르고 박정희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혼신을 다하여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우리가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종북 빨갱이 세력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에는 미친 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구청에도 그 미친 개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기생하고 있다고 의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영등포구청에 묻는다. 영등포구청은 박정희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미친 개 하수인으로 발벗고 나선 것이가, 그래서 중국 빨갱이 수법으로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거짓까지 추가하여 지서 벙커 개방을 굳게 반대하는 것이가, 대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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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 동지 여러분, 5.16 혁명은 4.19 혁명 이후 극심한 정치적 불안과 사회 혼란 속에 반공분당 국가의 공산화 망국 위기와 총체적 국가 혼돈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구국혁명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을 이어온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은 가난을 숙명으로 알고 살아온 국민들에게 맨 주먹과 몸을 가진 것을 축복으로 삼고 하면 된다는 박정희 정신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중앙공업 발전으로 국가산업화를 이루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산림녹화 사업의 성공으로 전쟁의 혼돈 속 벌거숭이 민둥산들을 지금의 녹지 공간으로 변화시킨 것도 박정희 정신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자랑스러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가 만개한 것은 전적으로 5.16 혁명 이후 박정희 대통령님의 새마을 운동과 국가 산업화 성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자손 만대로 물려주어 선순환 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영등포구청에 다시 묻는다. 영등포구청은 진정으로 중국 빨갱이들에게 장악된 진지가 맞는가? 그래서 대한민국 민족 중흥의 시발점이 된 5.16 혁명 역사의 현장인 지서 벙커를 중국 빨갱이들과 합을 맞추느라고 폐쇄시킨 것인가? 대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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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영등포구청은 박정희 정신을 학습하고 연구하여 중국 빨갱이 세력들의 어리석은 박정희 대통령 흔적 지우개에 동조하는 여적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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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푸른 도식과 과장은 마음대로 강탈해간 벙커 현판을 당장 원위치시키고 지서 벙커를 즉시 개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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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국 빨갱이 세력들의 형량 종착지는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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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필승! 네, 감사합니다. 아, 잘해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오신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 인사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최호 의장님께서 어디 가셨어요?
네, 그러면 바로 연사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